삥 돌아왔네. 네. 이거 왜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많은 거야? 그러니까요. 이상한 이물질. 뭐 이렇게 많이 꼈어? 여기 현장은 우리 아시는 설비가 알잖아. 네. 어저께 간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스프링으로 16mm 이게 2마디째를 2마디째요? 응, 2마디 이렇게 박아놓고 한 8m 들어간 거네요. 빠지지도 않고 9m 들어갔겠다. 빠지지도 않고 뭐 들어가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고 뚫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대. 와, 이제 들어갔나 본데, 완전 막힌데. 아니, 여기, 지금, 요 부분에 딱 들어가잖아? 네. 노즐이 걸려. 이렇게 치합다, 이제. 여기거든? 네. 나 옷을 한번 딱 열고 돌려갖고 넣어봤더니, 이렇게 돼. 아, 또, 호스 걸리는 거 아니야? 여기 지금 동네에 있어? 네. 들어버려 그냥. 네. 나가? 네, 나가요. 네. 물이 빠져. 매수기에 물려올 때 깨끗해져야 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여기는 뭐예요? 그냥 세탁실. 예, 세탁실. Yeah.
비포가 1m 안 되잖아. 응? 1m 넘을 것 같은데요? 나 있지? 네. 액셀파이프. 폼이랑 좀 바꿔. 이거 보이네요. 네. 네, 여기. 대신에 보니까 고기 꺼버린 거 아니야. 그렇죠. 아, 이거 안으로 더 파야겠는데. 땅굴 타야 되네.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. 아. 이 안으로 더 파. 와. 덮자, 이거. 응? 큰일 나. 아니 아니요, 물 나오네 나오네 나와. 어떻게 알아? 어. 여기 저기 출수구로 물 들어가잖아요. 에이씨. 나오네. 아. 응. 여기에서 옛날처럼 네. 실수하지 말고 넣다 뺐다 몇 번 하자. 예. 그냥 피고.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들어가고 있어. 와 많이 나오네. 터졌네. 터졌어. 오! 다 풀렸네. 정티인데 얘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물이? 물이 절로 나가잖아. 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옆집 그래. 거 합류하는 데인데. 아니 입상이지. 이거 가지 정화적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. 네. 어? 정화적으로. 그렇죠. 흐르는 방향으로. 지금 흐르는 방향으로 넣었어. 네. 이 스프링이 반대로 들어가 있네. 여기네. 꺾어지는데 여기 네. 정티에서 반대로 들어갔네. 네. 여기 꺾어지면 그 정화조야. 네. 여기가 정화조. 이렇게 왜 바깥 안 갔어. 잘 먹겠습니다. 어떻게 하지? 너무 약속이 다 드시면 제가 커피를 다 떠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예. 여기 쫀다. 오, 들어갔네. 들어갔어. 네. 들어갔어. 아. 오케이. 이제 쏘면 되네. 갈게요.
출수구 반대편에서. 입수구가 이쪽에 있어요. 예? 입수구가 이쪽에 있다고요. 정화조 들어오는 입수구. 이 출수구잖아요. 네. 입수구가 이 12시 방향 이쪽에 있어요. 이쪽으로요? 예, 예. 최종 점검 한번 해보자. 예. 떨어져갖고 바로 일보잖아. 예. 여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보 이렇게. 바로 일보. 쭉 가면은 정 T가 나오고. 정 T가 나오지 여기에서. 아까 왼쪽으로 가서 스프링 막혀버렸고. 그렇지. 우리는 우측으로 가야 돼. 오케이. 우측으로 가면 예. 오케이. 운이 좋은 거야 이거. 쭉 가.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데. 예. 아까 기름이 있었잖아. 예. 기름 하나도 없지. 예, 기름 없네. 오케이? 오케이. 여기 꺼가지는 데도 기름 없잖아. 예. 기름 없지? 없어요. 오케이. 예. 이게 정화조야. 예. 물 나오지? 네. 마지막 기름까지 없애준 거야. 예, 뭐야? 이거 기름 자국들이고. 예. 그러니까 엘보를 이렇게. 어, 이렇게 이렇게 예, 예. 숏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안 가서 T예요. 예, 예. T 저쪽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. 예. 좌측 여기 숏 하면서 좌측이 예, 예. 지금 우측으로 가는 게 정화적으로 가는 거예요. 예. 이것처럼 지금 반대로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스프링이 전 작업자가 이렇게 반대로 놓는 거야. 몰타 여기서 계속 들어갈게요, 형님. 그렇죠.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바람이 안 없네? 어, 그러네요. 타이어 바람 넣어야겠다. 너무 없는데? 너무 없어.